3만원. 자, 우리 형님이 삼봉 얘기를 사셨는데, 제가 그 제주 한라오 선장님한테 배웠던 그 학공치 다른 법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. 요 등에 맞게 이쁘게 잘 오려주시고, 저는 이제 이게 얘기가 있는데 이쪽을 다녀 이쪽을 다녀 하는데, 저는 그 바늘 중에 어피 바늘이라고 해서 고등어 피를 얇게 잘라가지고 그걸 바늘이다 그런 것처럼 이게 피가 좀 보이는 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. 어필력에 의해서 뭐 먹는 건 먹는 거지만은 여기 야광 쪽에 가리지 않으면서 이렇게 하고, 이제 뒤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. 여기서 저는 되게 심플하게 해요. 최대한 여기서 밑에서부터 한 번 두 번 방향 잡아주고, 그 다음에 또 뒤에서 넓게 한 번 두 번, 또 뒤에 가서 한 번 두 번, 또 뒤로 쭉 빼서 넓게 한 번 두 번, 최대한 이게 이게 최대한 붙여가지고 일자로, 예, 운동화 끝묶듯이 그냥 깔끔하게. 그래서 여기도 맨 마지막 부분도 최대한 앞쪽에 해도 해줘야지, 여기 간격을 많이 남기면 이게 떡 이렇게 들려 나중에 불어가지고. 이렇게 해서 두 번씩 해가지고 이렇게 간격을 여기 좀 넓게 잡아줘요. 이유는 뭐냐면은 뭐 여러 가지 선장님들 방식이 있긴 한데, 제가 이 방법을 그나마 좀 이해가 되는 게, 갑오징어 붙었을 때 이빨로 앙 이게 먹을 수 있게끔, 먹을 수 뜯을 수 있게끔 해줘야지 잡는 시간이 좀 더 길어진다. 선장님 그런 말씀 해주셔가지고, 그래서 간격을 이렇게 좀 이빨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넓게 해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많이는 안 갖고 그냥 두 번 이런 식으로 하고, 그 다음에 다시 이쪽 짜투리 줄을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세 번 하고, 그 다음에 하나 둘 세 번 하고, 이렇게 해서 나머지 와이어는 저는 잘라냅니다. 왜 그러냐면 이 와이어 자체에 남는 것도 다 쓰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, 저는 이것도 침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무게, 예, 침력이라고. 뜨는 건 부력이고 가라앉는 건 침력이기 때문에, 예, 저는 최대한 이거는 다 안 쓰고 딱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잘라 쓰고, 반만 쓰고 이렇게 해서 깔끔 이렇게 마무리해도 후킹하거나 쓸 때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. 해보니까는 굳이 다 와이어 다 안 쓰셔도, 와이어의 절반만 쓰셔도 깔끔하게 이렇게 하고서, 나중에 이게 쓰다 보면 허해지면은 저기 선장님이 또 다른 선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, 이 진액들이 빠지고 이 기름기가 그 갖고 있는 기름기가 있는데, 이 기름 냄새가 뭐 빠지기도 하고, 쓰다 보면 허해지면은 한 5마리 뭐 시간적으로 보면은 뭐 1시간 2시간에 한 번씩 자주 갈아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내가 볼 때는. 네. 이 기름 냄새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, 여기 옆에 분은 이렇게 해서 하시는데, 저는 요런 스타일로 하고, 우리 형님이 이렇게 하니까는, 이거는 이제 여러분 뭐 편의에 의해서 하셔도 되는데,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선장님들한테 추천받은 것 중에서도 그래도 한라오 선장님이 추천해주신 요 방법을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.